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4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TV에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이 업계 최초로 탑재됐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형 스마트 TV 전 모델에서 애플 뮤직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쟁 관계인 애플과의 전략적 협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경기 광명 소아리 1, 2공장과 광주 2공장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는 광주 3공장 대형버스 생산 라인도 이달 27일부터 29일 가동을 중단하고 징검다리 연휴를 보낸 뒤 다음 달 6일 생산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전염 확대로 자동차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노조와 협의해 휴무를 결정했다며 노조도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아모레퍼시픽과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전용 상품 개발과 공동 마케팅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고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롯데홈쇼핑 단독 상품을 개발하고 아모레퍼시픽 뷰티 포인트를 제휴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료 회원제인 L클럽 고객을 대상으로 기획 세트를 판매하고 프리미엄 포장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LG 벨벳을 다음 달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LG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LG 벨벳 공개를 비대면 마케팅으로 기획했습니다. LG 벨벳 공개 행사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뽐내는 패션쇼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영상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LG전자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LG 벨벳을 5월 중순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롯데지주는 롯데복지재단과 함께 전국 독거노인 1,500명에게 롯데 플레저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롯데 플레저박스에는 마스크와 비누, 생필품과 식료품 등 16종이 담겼으며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운송을 지원했습니다.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이웃 모두가 안전하게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반포 3주구 재건축 사업에 제안한 트릴리언트 반포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릴리언트 반포는 다이아몬드 세공 방식인 트릴리언트 커팅에서 따온 단지명으로 반포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고급스러운 하이엔드 주거 공간을 선보인다는 대우건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대한민국 중심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의지를 설계 곳곳에 담았다며 한남 더 힐을 뛰어넘는 대우건설의 또 다른 대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HC 치킨은 서울시 강남구의 직영점 신사역점을 오픈했습니다. 신사역점은 치킨과 맥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카페형 매장으로 104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신사역 상권은 인근에 가로수길이 있고 이면도로에 먹자 상권이 형성돼 젊은 세대 유입이 꾸준한 곳입니다. 송현우 BHC 직영사업부 본부장은 신사역점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 핵심 상권에 오픈한 직영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차별화한 맛과 강점을 바탕으로 젊은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애경산업은 창립 35주년을 맞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원 금액은 고교생 1인당 평균 250만 원씩 총 8,750만 원을 전달했으며 대학 진학을 위한 학비와 재능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 청소년 장학기금 행사는 2015년 애경산업 창립 30주년을 기념으로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창립 기념 횟수만큼의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세워 올해까지 총 195명에게 약 5억 원의 기금을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긴급하고 비상한 시기에 긴급재난 지원금을 놓고 정부 내홍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를 향해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개별 의견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공식 입장을 수용했으나 기재부 일각에선 여전히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못마땅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하면서 오 전 시장의 성폭력 파문이 민주당 전체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성범죄 혐의로 퇴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의 성폭행과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은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8년 3월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가 두 달여 만에 철회했습니다.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 2호 원종건 씨도 지난 2월 자신의 옛 여자친구로부터 미투 폭로가 나오면서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여성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